장주식입니다. 마라톤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이야기는 아무튼 레터라는 그 코너에서 예,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맥주는 마라톤을 뛰다가 35km 지점에서 상상한 맥주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썼다.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다. 마라톤에서 35km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다는, 모든 게 실증난다는, 통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달리는 자동차가 된 기분이라는 또그 지점이다. 하루키는 실제로 그리스 아데네에서 42.195km를 뛰어 결승점에 다다른다. 인간 염전이랄까? 온몸이 소금투성이다. 그가 마침내 차가운 암스텔 비어를 마신다. 시원하고 맛있는, 그러나 달리면서 절실하게 상상한 맥주만큼 맛있지는 않다. 제정신을 잃은 인간이 품은 환상만큼 아름다운 것은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마라톤 공화국이다. 29일이니까는 오늘이죠. 춘천 마라톤을 비롯해 해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그 대회만 약한 300개에 이른다.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날마다 어디선가 마라톤을 하는 셈이다. 어떤 통계는 마라톤 인구를 700만 명으로 또 추산을 한다. 그들은 아마 최고의 맥주 또는 무엇을 상상하며 또 달릴 것이다. 독일 베를린 마라톤 등 폴코스를 여러 번 완주한 김부경 씨에게 마라톤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답했다. 완주를 하면 세상 일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또 쉬고 싶은 유혹을 견뎌낸 나는 결국 해낸 나를 또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라톤은 희로애락이 압축된 자신만의 단편 드라마다. 뛰면서 여러 단면을 암축해 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알아가는데 마라톤만한 것도 없다. 그 풀코스는 즉흥적 인간도 또 계획적인 인간으로 또 바꾼다. 준비 없이는 스타트 라인에 설수 없으니까 완주를 못하고 포기한 경우라도 실패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 성장의 그 계기가 된다.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도중에 자신을 뭐 질타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되뇌는 그 문구, 만트라가 또 있다. 풀코스는 길어서 더 가혹하다. 하루키는 그런 문구들 가운데 아픔은 피할 수가 있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를 으뜸으로 꼽았다. 그 달리면서 아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치면은 힘들다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젠 안 되겠다인지 어떤지는 또 결정하기 나름이다. 김부경 씨는 주로라고 부르는 마라톤 로드에서는 그 낯선 이들과도 또 동지가 된다고 했다. 그 달리는 길이죠, 주로가. 그래서 경쟁보다 함께 해내는데 의무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춘천 공지청결을 개발해 우암호 순환 코스를 달릴 마라토너들은 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좋은 말은 박동규 주말뉴스 부장이 올린 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